우리 사람. 예, 시조. 네. 양동근 씨 어떤 곡을 선택했는지 볼까요? 네가 너무 예쁘잖아. 아, 신용재 씨. 오. 목소리 되게 좋다. 어, 랩을 하실 줄 알았는데. 네. 네, 이 노래를 포맨의 베이비 베이비. 이 노래를 누구한테 불러주고 싶은 거예요? 무슨 노래할까 생각을 막 많이 했었어요. 근데 이제 와이프한테 야, 너 뭐 무슨 노래 좋아해? 그랬더니 이 노래인 거예요. 아, 와이프가 좋아하는 노래. 그래서 제가 여기 나온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제가 어. 물어봤는데 어. 이걸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. 한 100번은 들은 것 같아요. 어제부터 지금 어. 와이프를 위해서. 아, 와이프. 그게 어제 듣고 오늘 부르는 네, 거예요? 오늘 오면서도 계속 연습을 어. 아직 못했어요. 노래방을 가볼까 좀 했었는데 아, 이게 네. 양동근이 부르는 또 발라드. 네. 어 붐의 제보에 의하면 양동근 씨가 어디서 구했는지 군복도 힙합 스타일로 입고 다녔다고. 아 군복 힙합. 그, 야 군복도? 네. 보급을 받잖아요. 네. 일부러 좀 사이즈를 큰 거. 그거를 해서 아. 좀 이렇게 힙합 느낌으로. 네. 그리고 뭐 군 시절 후임병이었던 붐 씨에게. 산티 댄스를 점수를 받았어요. 아, 제가 입대하기 전에 바로 그때 이제 음식을 한참 확 해갖고 산티 뭐 아카데미 아, 이런 거 할 네. 때거든요. 그래서 군 붐 아카데미를 내라. 내가 일기를 하겠다. 그래서 아. 춤을 가르쳐 주세요. 해서 아. 뭐 그렇게 배웠었죠. 아. 그러면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? 이 정도면 붐 정도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? 예. 오. 야. 자, 이템 씨. 이런 모습 어때? 이게 연예인이야. 이 폭발력 봐봐, 폭발력. 야. 가만히 있다가 그냥 올라가잖아. 야. 이게 아역의 힘이라고. 근데 이태임 씨는 천상 여배우네요. 어우. 딱 하면서. 어, 이게 무슨 경망스러운 짓이야. 딱 이런 느낌이 딱 드는데요? 예. 네. 아 근데 되게 네. 선배님이 이렇게 제가 아, 이런 모습을 못 봤죠 많이. 네 너무 지금 너무나 다른 분이 앉아 계신 것 같아요. 다른 분이 앉아 계신 이런 모습을 아마 못 그러니까. 봤을 거예요. 항상 진지하셨거든요. 아니 무슨 지금 눈물 흘릴 정도로 웃겼어요? 자 그러면 양동근 씨의 베이비 베이비 들어보겠습니다. 네.